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송이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한정 KPS입니다. 매수가는 36,333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요 며칠 제자리 걸음이네요라고 하시면서 답답함과 함께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정 KPS가 3월 초에 한번 급등이 나오더니 그 이후엔 또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한정 KPS 어떻게 보세요? 구력이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도 다 참고를 하고, 다시 한번 원전 반등 트리가 좀 오지 않을까. 어찌됐건, 한국전력이 최대 주주고, 이쪽은 이제 거의 원전 모멘텀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발전 설비 쪽이니까. 주가 퍼포먼스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식었어요. 그죠? 예전에도 등락 과정은 좀 있었는데,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상단이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때까지도 괜찮았어요. 하단은 약간 32,000원. 그러니까 32,000원에 샀으면 45,000원까지 가는 주가 퍼포먼스. 한40% 등락 과정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보게 되면 요즘 원전이 소리소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것이 다시 탈원전?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 정책하고 배치되는 주식 투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맞는 투자는 했어요. 내가 원전 모멘텀을 좀 봐보겠다. 요즘에 신재생은 초창기에 신재생의 한 축을 원전을 끼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비중을 보게 되면 분명히 원전도 늘어나는 쪽이거든요. 맞는데 이게 원전이 약간 뉴스 플로우에 반응하는 느낌 있죠. 우리 앵커님 나 스트레이트 기사가 좀 나온다든지 오늘 막 나오면 좀 뜬다든지 이게 한 거의 6, 7개월 좀 소리소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플로우가 당장 그럼 나오면 주가 좀 가겠느냐. 그것도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싼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특히 반도체들. 반도체는 좋아진 게 없어요. 저도 반도체를 많이 밀었죠. 근데 주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막 순환매로 치고 올라오니까 원전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도 좋고 제가 금방 살짝 봤는데 일봉, 주봉, 월봉 다 좋더라고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다 참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4만 5천 원은 가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4만 5천 원까지 밀어 올리려면 예전처럼 다시 한번 뉴스플로우가 따라와 준다거나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원전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안에 뭐 수주 계약 해지된 것도 있고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반등 트리거의 모멘텀의 실적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쪽이고요. 밸류도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순전히 정부 정책 모멘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단기 반등 리바운드 쪽으로 봤을 때 한 4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면 뭐 수익률 게임에서는 자리나 기술적으로 이런 건 좋은데 슈팅이 빠르게 안 나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35,4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영 힘이 없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좀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밀어주는 모멘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한정 KPS의 주가도 크게 뛰어오르기는 어렵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5,400원 그리고 반등 목표가 4만 원으로 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